네, 키움 모닝노트 이어갈게요. 오늘 서상현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어제 국내 증시도 전강후약이었고 뉴욕 증시도 전강후약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유럽은 뭐 중간에 거래가 안 되기도 했었나 보더라고요. 네, 프랑스 그왜 소프트웨어 그랬던 거예요? 문제로 좀 도쿄처럼? 몰라요. 뭐 이상하게 미국 장은 왜 이렇게 줄힘 없이 빠져버렸어요? 파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랬겠죠. 네. 사는 사람은 없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부양책?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초반에,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거였죠. 그장 초반에 상승한 요인은 그 지난 금요일 날 오쇼 만기일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 마감을 앞두고 얘는 동시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줄줄 흘러내렸던 그거의 일부 뒤돌림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거기다가 뭐 중국 경제지표 특히 실물 경제지표도 잘 나왔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네요.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고요. 예, 그전에는 뭐 큰 영향을 안 받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경제 봉쇄를 안 했잖아요. 그거 확대시키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주약이었죠.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다시 이제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네. 시장에서는 아, 이 상태로라면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은 일부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근데 보통 과거 같으면 이걸 볼게요. 과거 같으면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 네, 그러니까 네. 뭐 소매 유통이라든지 이렇게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크루즈선 이런 것들이 급락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어제는 특이하게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코로나 이슈가 일단은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줄줄 흘러내렸고 뭐 그런 상황에서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이렇게 등락을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매물이 갑자기 쏟아졌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일부 언론에서 뭐 임박하지 않았다. 아, 부양책 협상이 합의가 그러니까 내일까지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48시간 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매물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시간 외로 펠로시 하원의장 대변인이 네. 문희신하고 나오고 우리하고 이제 좀 간극이 좁혀지고 있어라고 말하고 나서 이만큼 빠졌던 장 마감을 앞두고 빠졌던 이 부분만큼. 뒤돌림이 나와서 네. 지금 한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목할 거는 코로나라는 이슈 하나를 가지고 시장이 거기다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시장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올라간 종목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든지 뭐 항공 업종들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미 교통안전국 쪽에서 매일 매일 발표하는 그 공항 이용객 수 추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 때는 뭐 20만 명 미만으로도 떨어지고 막 그랬다가 지금은 뭐 한 60만 명, 70만 명 아 일간으로 네. 하루의 이용객 수가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일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100만 명을 넘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작년도 동일 때는 한 260만 명이니까 뭐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이 있는 네.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또 양날의 칼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더 번지는 그렇죠. 거 아니야?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이용객 수가 증가했다는 뜻은 네. 항공 업종들의 긍정적인 소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상승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일부 좀 줄어들긴 했었죠. 그다음에 또 인텔. 인텔이 보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하락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그 인텔이 작년 정도부터 계속 낸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네. 이거를 매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좀 이거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에 이제 이거를 100억 달러 주고 이제 팔겠다라는 팔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갑자기 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경쟁 업체 그 웨스턴 디지털 같은 네. 경우는 더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때 뭐 10% 넘게
올라갔다가 일부 매물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보였다는 게 특징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호재성 재료가 나왔던 일부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이 거 빼놓고는 대부분 다 차익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나왔던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네.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분이 좀 제한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좀 별로 그렇게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코로나 이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반영이 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반영? 우리나라 일부 선반영이 돼 있었고 네. 그다음에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시간 내로 지금 현재 뭐 한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뭐 나쁘진 않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종목들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좀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이슈가 좀 많아요, 그죠? 하이닉스, 인텔의 그 낸드 쪽 아직 뭐 낸드라고 정확히 나온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메모리 쪽이 되겠죠. 가지고 오게 된다면 그건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그리고 현대차도 어제 그 좀 전에도 뉴스에서 다뤘습니다만 충당금 대거 떨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렇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수 같은 경우는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그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적어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경기 부양, 경기 회복 자체가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적정인 순매수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일부 이제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처럼 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좀 반영한 측면은 있기 때문에 지표는 좋았더라고요. 주택지표. 주택지표야 뭐 계속적으로 모기지 금리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네. 상황에서 주택 착공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그 주택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기준선이 50인데 네. 이게 83까지 올라갔잖아요. 85까지인가 올라갔는데 이거 자체는 뭐냐면 주택 건설 업체들의 심리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이제 견고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화가 1140원대 뭐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달러의 방향도 사실 중요한데 인덱스는 일단은 약세였죠. 이거는 원인 어디서 봐야 되나요? 그 유로화하고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하고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또 브렉시트. 네. 브렉시트 매일매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매일매일 계속 바뀌어요. 어떨 때는 뭐 서로 싸우다가 헤어지면서 유로화하고 달러 유로화하고 파운드화가 약세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 네. 보였고 어떨 때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서로 이제 손잡고 짝짝꿍 하니까 또 얘네들이 또 강세를 보이니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그 여파 때문에 우리나라 그 NDF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네. 생각을 해보면 한 1140원 초반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걸 또 하위할 수도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죠. 대체적으로 네. 참 그렇죠. 원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좀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이 올려주신 질문은 아침에 미선물이 갑자기 상승하는 이유 뭔가요? 라는 그게 건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1.6%가 빠졌잖아요. 네네. 미국 증시가 이렇게 1.6%가 빠졌는데 그 장 마감을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빠졌던 요인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 펠로시하고 무니신하고 협상이 임박하지 않았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임박하지 않았다는 뜻은 오늘까지 이제 타결이 안 되면 뭐 대선 전에는 타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빠졌는데 장 마감 직후에 펠로시 하원의원 대변인이 하원의장 대변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게 무너진하고 간극이 좀 좁혀졌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있다. 빠진 만큼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막판에 내렸던 거죠. 막판에 일단. 빠졌던 부분들만큼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네. 미국 증시가 1.6% 빠진 게 아니라 1%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보이니까. 올라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그죠? 어제 펠로시 의장이 48시간 이야기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났고 이제 24시간 남아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는 시장이 그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다고 봐야 그렇죠. 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하네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제 또 시장이 뭐 시장 참여자들 중에 이제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 같은 네.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싹쓸이하면 네.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그 취임식이 1월 20일이고 내년이에요. 아직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죠. 그동안 지표는 또 그동안 이제 망가질 지표는 되고. 망가지고 그동안 지금 산업생 미국의 지표를 보면 산업생산은 여전히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소매 판매 소비 쪽만 좀 더 올라와 있었는데 이건 온라인 쪽. 위주로 해서 이제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차 크게 이제 위축될 수 있는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미국 대선 전으로 해서 변동성 확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뭐 그거에 이제 환호할 필요도 없고요. 네. 전반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그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따라서 네.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 자동차 업종과 관련돼 네, 가지고는 저희 이제 리서치 쪽에 네. 그 기업 산업 분석 들어가셔 가지고 아, 지금 올라와 있나요? 네, 스팟 뉴스를 들어가 보시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김민선 연구원이 젊고 네. 잘하는 친구거든요. 네, 애톡쇼도 나왔어요. 네. 네. 그래도 아이비리그 출신이라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잘 보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전망한 것들이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이번 주에 어제 주간 이야기하면서 파월 의장 발언. 그렇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디지털 통화와 관련돼 가지고만 얘기했지 아, 뭐 경제와 관련돼서는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클라리다 연준부의장이라든지 네. 보스틱. 그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어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네. 주식시장이 빠졌는데도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침체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개선된 적은 회복된 적은 없었다. 다만 이제 향후에 코로나 이슈에 따라서 경기 회복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경기에 대해서 뭐 크게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나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죠. 그래서 국채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좀 이따 마감 시황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오늘 저녁에도 이제 네. 여러 가지 있지만 내일 아침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그래서 중요해져 버렸어요. 넷플릭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 자체가 차익 요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양호하게 나오고 주가 지수 시간외로 좀 반등을 준다라면 나쁘진 않겠죠. 대신에 네. 이제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외로 만약에 물량이 쏟아지면 다시 또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차익 요구들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일 아침이 그래서 중요해져 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얘기 하면서 또 뵙는 거죠? 네. 네. 서소영 팀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